들어가자. 아, 자유예요. 엄청 차워요. 자, 잘 봤습니다. 자, 이제 김재동 선수. 아, 점프. 근데 박찬 씨 어린 시절에 물을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어머님이 500원짜리 동전, 100원짜리 동전 던져가지고 그거를 줍는 재미로 수영을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1,500원을 던질 테니까 네. 이제 직접 뛰어가 그래서 같이 한번. 아, 저도요? 그럼요. 네. 잘했네. 뭔데요? 뭐라고? 자, 일단 빨리 들어갑시다. 빨리 들어가. 이거 내 말. 자, 자. 와, 잠깐만. 자, 하나, 둘, 셋! 야! 자, 자들아, 들어가! 바로 거기에 전복 자리 있어! 전복 거기 있어! 바로 거기에 전복 자리 있어! 전복 거기 있어! 그 바로, 그 정도 앞으로! 대동아, 안쪽으로, 안쪽으로! 야, 1,500원. 야, 2,000원. 얼마 전 주웠어? 아, 그럼 지금 몇 개 찾으셨어요? 얼마 줬어? 네? 다섯 개. 다섯 개? 제대로? 저 또 찾았어요. 와. 끝났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게 말이죠. 역시 게임은 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박태환 씨의 수영하는 모습 보니까 저희도 힐링이 되고 네. 또 거기다가 김재동 씨가 함께 해주시니까 비교가 되면서 아, 너무 아우 너무 행복했어요, 그죠? 수영하는 모습이 너무 멋집니다. 곧 여름이 다가올 텐데, 야, 자, 절로 올까요? 네. 정말 돈 때문에 엄청 수영장이 없어가지고 비하인드 스토리가 그날을 위해서 3년 동안 내가 고작 이거밖에 안 되나 싶어서 그 수영을 갔다가 네. 한 20년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제 보장급인데. 뭐 관두실 생각은 없으신 거죠? 방송을 지금 70년 하셨잖아요. 노장급이신데 저기 관두실 생각은 없으신 거죠? 이렇게 질문하면 안 좋으시잖아요. 그 질문을 그 깊이 삼아드릴게요. 네. 중간에 뭐 관두고 싶다든지 이런 적은 없었어요? 아니면 아, 사실 있었어요. 네. 네. 없진 않았었는데. 많았겠어요. 네. 제가 수영하면서 그런 생각을 두 번 했었던 것 같아요. 두 번? 예. 두 번밖에? 예, 근데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 네. 제가 최연소 국가대표가 됐었어요. 그래서 국가대표 되고 나서 바로 나간 시합이 올림픽이었는데 네. 사실 너무 떨리잖아요. 네, 네. 제가 우상으로 생각하던 선수들이 옆에서 막 준비하고 있고 펠프스 네. 네. 뭐 이안 서프 선수도 있고 그래서 와, 그 선수들을 바로 옆에서 보니까 얼마나 그때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나간 거예요. 아, 그랬구나. 아이고. 그래서 딱 스타트 라인에 섰는데 그때도 이상한 거 했죠. 식격. 예, 이상한 거 했어요. 이상한 거 했어요. 예, 혼자 이상한 거 했어. 정말 이상한 거 했었어요. 다른 선수들 다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데 에이. 저만 혼자 풍덩해서 40kg 올랐죠, 이렇게? 네, 올라와서
사실상 이게 정말 슬픈 얘기인데 정말 이상한 짓 했어 진짜. 정말 이게 힐링 캠프의 매력이잖아요. 네.